아, 근데 희한한 게 쓰레기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기 사람들이 아직 피서를 즐기러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안 들어가나? 공기가 빠져가지고, 어? 들어가! 요즘 군대도 저렇게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흑돌 벗차하면.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금정산에서, 계곡이 가장 멋진, 애기소에 가볼 건데요. 저희가 한 1년 만에 가죠. 장마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 수량이 풍부한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간만에 가는, 1년 만에 가는 애기소 멋지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애기소까지. 지금 날씨가 지금 아침 한 7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한 28도 정도 되거든요. 애기소 상태가 어떤지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정산 애기소 화이팅! 화이팅! 애기소 입구입니다. 그죠? 350m 애기소 입구. 애기소 입구에서 350m 올라가야 됩니다. 애기소까지 출발. 야, 저 밑에 바위 저거 뭐죠? 아, 차량을 여기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놨군요. 그죠? 이야, 아니 1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그죠? 이야, 갑시다. 야, 이렇게 턱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 뭔가요? 야. 야, 여기 올 때 조심하세요.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변합니다. 알림. 대천천은 취사 야영 및 낚시 등 금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다이빙 금지. 위험합니다. 다이빙. 자, 근데 희한한 게 쓰레기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기 사람들이 아직 피서를 즐기러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야, 여기가 애기소인데 저기 위험을 알리는 여기 깃발들 다 북구청에서 다 새로 해놨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출입금지. 계곡은 멋있습니다. 애기소 계곡이. 예전에 저기 앞에 큰 돌 있죠? 저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여기 놀러와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올라갑시다. 우리의 아지트 애기소에서 한 100m 정도 올라오시면 여기 놀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물이 차. 예, 그까지 물이 차고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안 내려왔죠. 앞에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흙이 이까지 쓸려 내려왔습니다. 네, 가슴에 먼저 물을 좀 묻히고. 예전에 여기 뛰어들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언제나 깨구리 있어요. 시원합니다.
빨리빨리 안 들어가나? 군기가 빠져가지고, 어? 들어가! 요즘 군대도 저렇게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떨 버차 하면. 우리 큰애가 변성기가 와서 지금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하나, 이로, 이, 하나, 이, 뭐, 막걸리 한잔 했습니까? 따뜻하니 좋죠? 오, 비타민 D. 야. 야, 함양동 애기소 여기 일광욕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아침부터 이렇게 구청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밥 먹는 재미로 산에 오냐?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아침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안전 요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맙죠? 잡았어? 이야, 오늘 운수 대통이다. 어서 놔둬라. 어신이네, 어신. 이야, 손으로 고기를 잡다. 저희가 아침 8시 30분경에 올라와서 지금 거의 한 12시 다 돼가거든요. 3시간 넘게 시원한 물에 담그고 갑니다. 오늘 함양동 애기소 계곡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좋았죠? 네. 시원하니. 예. 네. 네. 다음에 한번 또 내일부터 또 장마라고 합니다. 장마 지나고 나서 저희가 또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자, 함양동 애기소 화이팅! 화이팅! 위험 입수사고 발생 지역 물놀이 금지 이렇게 해놨네요. 이 애기소가 작년 2021년에 학생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학생이 그 이후로 이렇게 안전요원도 배치되고 보이시죠? 여기서 물놀이는 안 됩니다. 애기소에서. 애기소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다질 걸 모여 있습니다. 이 분위기 좋은데요, 그죠?